소개할 곳은 트래블 로지 호텔의 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트니스 클럽이고요. 이름은 짐입니다. 체육관이라는 뜻이죠. 자, 들어갈 때는 키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기구 배치나 브랜드, 환경을 볼때 5성급 못지않은 고급스러움과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짐은 왼쪽에 수영장이 위치합니다. 수영장이 있어서 뷰가 매우 좋습니다. 자, 트레드밀, 러닝머신은 앞에 수영장 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탁 트인 시야가 있어서 즐겁게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브랜드는 임펄스입니다. 임펄스인데요. 이 브랜드는 고가에 가까운 상당히 훌륭한 기구입니다. 5성급 브랜드는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은 운동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펄스를 사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라이프 피트니스나 테크노짐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러닝머신 두 개가 있고요. 자, 우측에는 하체를 단련시키는 역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또 허벅지, 장딴지 근육을 키우기에 좋죠. 역시 기구가 상당히 준수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모든 체육관에 있는 운동기구죠. 그래서 어깨, 팔, 뭐등 근육 등을 키우기에 좋은, 상체 근육을 키우기에 좋은 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마비라자 아령이 있습니다. 아령 또 임펄스로 해가지고 나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트래블로지 호텔에 피트니스 클럽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안에 보면 위에 모니터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작지만 작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이, 이게 지금 영국계 호텔이다 보니 디자인이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탁 트인 시야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느낌도 들지 않고, 또 호텔에서 피트니스 클럽에 별로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도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마음에 듭니다.